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수소나 태양 에너지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남기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미래 에너지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자, 어떤 연구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자연에서 네. 여러 가지 영감을 받아서 신소재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연은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는 광합성이라는 그런 기작을 이용해서 예. 어떤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도 자연이 하는 어떤 아주 놀라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뼈가 생성되는 원리 자체도 굉장히 또 신비롭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신소재 연구는 크게 광합성을 모방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하고 그다음에 인공뼈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바이오 문제에 좀 어떤 중요한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네. 광합성과 인공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난달에는 이 물에 빛을 조이면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네. 개발하셨다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이제 광합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가 있고 이쪽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인데 이 모두 다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단백질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시금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중에서 한 부분만 떼내고요. 네. 시금치요? 예, 시금치에서요. 예.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시금치를 가지고 이제 저희 학생들과 제가 이제 추출을 해서 어느 한 부분만을 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떼내고 나머지 그 부분을 반도체로 대체를 했습니다. 예. 이제 반도체가 이제 비스무스 바나데이트라고 하고는 저희가 이제 합성한 반도체인데요. 네. 이 두 개를 딱 붙이고 났더니 마치 시금치에서 시금치가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듯이 저희가 예. 그거를 기반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또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 뭐 이 금액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자연에서 시금치라고 말씀을 되게 친숙하기도 하고요. 네. 자연에서 연구 주제를 찾기 시작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 계기가 이제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예.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이제 아까 시금치 말씀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수소를 이제 값싸게 만드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수소 경제 시대에 굉장히 또 중요한 기술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시금치가 가지고 있는 그 촉매가 우리가 만든 어떤 촉매보다도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놀라운 촉매를 이제 이용하지만 또 단점도 존재합니다. 자연계의 문제는 뭔가요? 또 이게 우리 몸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듯이 자연계도 오랫동안 쓸 수 없는 그런 단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 서로의 장점을 합쳐서 좀 새로운 재료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셰일 가스를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배출을 하고 있다,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셰일 가스가 메탄 가스인데 메탄 가스를 메탄올로 만드는 기술 자체도 우리는 못합니다 지금. 그럼 재료공학자 신소재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좀 새로운 촉매라든지 새로운 재료를 만드는 것이 좀 어떤 새로운 어떤 저희 에너지 환경 문제 돌파구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금치 촉매, 쉘게스 너무너무 재미있는데요. 예. 다른 분야와도 또 융합 연구를 많이 진행하는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융합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나 어떤 한 분야만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는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그렇죠. 서로의 강점이 합쳐졌을 때 새로운 것이 탄생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뭐 사회적으로 융합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이런 융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야가 탄생되는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바이오와 재료를 융합을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젊은 과학자들은 또 이런 네. 융합 연구에 굉장히 또 몰두하고 있고 융합 그쵸. 연구를 통해서 많은 디스커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네. 뭐 융합적인 네.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 미래 사회 에너지 고갈 문제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 석유 이제 연료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경쟁이 붙고 있는데 자연에서 찾은 그 여러 가지 연구 주제 가운데 요즘에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어떤 것들인가요? 예, 제가 요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로부터 수소를 만드는 기술을 예.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환원을 해서 새로운 연료를 만드는 것도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물로부터 그러니까 물이 H2O잖아요. 예. H2O를
분해해가지고 수소하고 산소를 많이 싸게 만들 수 있다면 예. 지금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수소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기술 자체를 대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산화탄소가 지금 계속 배출돼서 그러니까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버려져야 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재료를 만든다든지 또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 해서 연료를 만든다면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되는 네. 좀 기술이라고 생각이 누가 안 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하고 계셨어요. 예, 예. 네. 아, 그리고 예. 진짜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참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그 젊은 30대 과학자로서 예. 이런 다양한 연구 성과를 얻게 된 원동력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자연에 대한 호기심. 그다음에 신소재에 대한 호기심이 또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호기심.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연구라는 것은 또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분야를 같이 연구하는 또 그 여러 동료들이 있어서 네. 서로에게 또 영감을 주는 것도 큰 원동력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다음에 또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또 아주 똑똑하고 아주 열심히 또 이 문제를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학생들이 예. 있는데 이런 학생들도 이 연구를 계속 아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겸손한 네. 말씀을 주시고 예. 계시는데 끝으로 앞으로의 비전, 네. 내 연구 목표 이런 네.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런 신소재를 개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비단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산업적인 문제를 더 나가서 직결 국력이랑도 바로 직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에너지 환경 문제 어떤 신소재와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좀 우리나라의 또 어떤 국력이 또 커지는 데도 기여를 하고 싶고요. 네. 예, 더 나아가서 이런 CO2 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인류의 환경 문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다음에 앞으로 또 큰 목표는 저희 또 연구실을 통해서 주변에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생들이 또 많이 배출되기를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교수님을 만난 게 아닌가 생각을 예. 해보게 되는데요. 예. 이 CO2, 이산화탄소를 새로운 에너지로 환원하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하신 새로운 교수님의 새로운 목표 또한 실현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재료공학부 남기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